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태장간이 남매의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부모가 떠나고 시작된 배고픔의 고통. 살 길이 막막합니다. 고생하는 오빠를 돕고 싶은 6살 동생.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라곤 둘뿐인데 남매에겐 희망 없는 날들이 쌓여만 갑니다. 서아프리카의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북쪽으로 5시간. 판테아크와 지역의 오누쿠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 산에서 만난 한 소년. 13살의 쾌시입니다. 장작을 하는데 여념이 없는데요. 묵직한 장작 더미를 머리에 이고 힘겹게 산을 내려갑니다. 요즘같이 모래바람이 부는 날씨에는 밤추위 때문에 장작을 꼭 해야 한다는 쾌씨. 쾌씨에게는 돌봐야 할 동생이 있습니다. 올해 6살인 루즈입니다. 먹을 거 하나 없는 집안. 결국 배를 채울 수 있는 건 물밖에 없나 봅니다. 쾌씨도 동생처럼 물 몇 모금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남매가 사는 집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합니다. 비바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집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잠만 겨우 청할 수 있는 집에서 남매는 배고픔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라도 먹어야 할 텐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다는 쾌씨. 항상 오빠는 동생이 걱정입니다. 일을 못 구하면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이고.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다니지만 소득이 없네요. 아이고. 아이. 엄마는 저 아줌마예요. 하루 벌어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나절 내내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쾌씨. 동생에게 한없이 미안한 오빠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 건지 매일매일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원래 이 집은 아빠가 작업하던 대장간이었습니다.
την άλλη από πάνω μου, ο νόμος που πάνω σου πέγε. 농기구 등을 만들어 팔았지만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던 아빠는 그만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의 흔적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장간. 엄마마저 이 대장간에 남매를 남겨둔 채 돈을 벌겠다며 떠난 지 2년입니다. 부모 없이 지냈던 2년. 퀘시는 동생 로즈를 보살피는데 모든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못 구하면 옆집에서 음식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퀘시는 부모의 빈자리를 더 크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교복 입은 친구들의 모습을 매일 봐야 하는 건 더더욱 곤욕입니다. 바로 학교 앞에 위치한 집. 2년 전만 해도 퀘시도 저기에서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전 퀘시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Bruce, come on. 아트 반치카 크레비니 아미디 아브라모. 다스바 다스. 아이들의 형편을 알기에 먹을 걸 챙겨온 선생님. Hey, Kwesi. Sir. Na ahana muda de bia. Samba tana. Eh, eh, yangwanwa me baha de bia nsono. 올 때마다 아이들의 사정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선생님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있는 나라 가나. 그곳에 살고 있지만 퀘시에게 학교는 그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 찾아와 주는 선생님이 힘이 됩니다. 선생님 덕분에 드디어 아이들이 첫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째 굶은 동생이 배가 고플까 퀘시가 서두릅니다. 오빠가 요리를 하는 사이 로즈는 설거지를 하네요. 어린 나이에 손이 제법 야무집니다. 카사바로 만드는 가나의 주식 반쿠인데요. 2년 전만 해도 엄마가 해준 요리를 맛있게 먹기만 했던 퀘시. 지금은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습니다. 동그랗게 뭉쳐서 완성된 반쿠. 오늘 처음 먹는 음식이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개눈 감추듯 배를 채우는 퀘시와 로즈. 무너져가는 대장간에 남겨진 남매는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오늘을 견뎌냅니다.
어느새 짙게 깔린 어둠. 바닥에 냉기를 막아보려 마대를 깔아봅니다. 아빠인 듯 엄마인 듯 동생을 챙기는 오빠. 나는 봐야지. 아이, 자, 봐. 구멍이 뚫린 지붕. 비가 내리지 않는 걸 감사해야 할 지경입니다. 야, 서른이 이 연이야만 나야 소지 아니었죠. 사과 편 다 말해 봤지. 동생이 잠든 후 선생님이 주고 간 책을 펴보는 쾌씨. 배운 걸 잊지는 않을까 조금씩 공부도 해봅니다. 쾌씨는 아직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집에 살아도 매일매일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언젠가는 학교에 다시 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